오늘은 그러니까 부처님과 함께 도설천궁에 올라가서 그다음에 도설천궁에 올라간 다음에 그 장엄된 도설천궁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또 세계, 펼쳐져 있는 부처님의 세계를 또 같이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뭐 구준일 이런 데를 다 쩔쳐버리시고 좋은 일만 기억하시고 올해는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셔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날이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원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화엄경의 세계에 이제 푹 빠져서 지금 계속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10주 10행까지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야마천궁까지 아마 또 다 올라 계신 거예요. 지금 요 품이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10해양품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10해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해양에 대한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다시 장소를 옮기시죠? 옮기시는데 어디 올라가시나요? 네, 오늘은 도설천궁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한번 이 부처님의 세계 그리고 도설천궁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한번 살펴보고 구경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 부처님이 실력으로 시방 모든 세계의 낱낱 사천하 연부제에서 예래께서 보리수 아래 앉으셨음을 배웠으니 각각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면서 자기가 항상 부처님을 대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보면 세계에 이 수많은 세계에 삼천대천 세계가 있는데 그중에 다 연부제가 연부제들이 다 있거든요. 그곳마다 부처님께서 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 다 앉아 계시단 얘기예요. 동시에 지금 동시에 앉아 계시단 얘기죠. 그다음 구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고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때 세존께서는 다시 실력으로 이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꼭대기와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고서 도설타천으로 가시어 일체의 묘한 보배로 장엄한 궁전을 향하셨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도설천궁에 올라가시는데 본래 처음에 앉아 계셨던 보리수 나무 아래 그다음에 뭐죠? 지난번에 올라갔던 수미산 꼭대기 그다음에 지난 10행에서 얘기했을 때 야마천궁도 올라가셨었어요. 야마천궁에 올라가신 그 상태로 거기서 몸을 거두셔가지고 또 이 도설천궁으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머무르는 상태에서 도설천궁에 또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네. 화엄경을 모를 때는 화엄의 세계를 모를 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었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부처님이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계신 곳이 보면 뭐 여기 해인사 아니 통도사에 계시잖아요. 해인사도 있고 송광사도 있고 전국 각 사찰에 다 부처님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예불을 드릴 때 사시 예불을 드릴 때 어떻게 하나요? 다 같은 시간에 예불을 드리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몸을 다 분신해 가지고 계신 건가? 아니면 부처님이 어느 한 곳에 계신 건가요? 만약에 통도사에 진짜 부처님이 계시다면 다른 데는 그냥 껍데기인가요? 그냥 부처님이 그냥 모습만 가 있는 건가요? 마음은 안 가 계시고? 그러면 통도사에서 예불하는 것만 진짜로 부처님께 예불하는 게 되고 다른 데에서 예불하는 건 다 아니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옮겨 다니시나요?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제가 화신 부처님이나 법신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여기 화엄의 세계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감으로 아시고 계실 거다. 야, 이게 다 동시에 계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불가사의한 거죠? 이게 법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지금 올라가는데 보면 도설천궁으로 올라가시는데 보리수나무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죠? 그다음에 수미산 꼭대기도 벗어나지 않으세요. 거기 그대로 계세요. 야마천궁도 올라가셨는데 거기 내려오신 적이 없어요. 그대로 거기 머무르시면서 어디로 올라가시나요? 도설천궁에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몸에 매여 있는
하나의 중생으로 살기 있기 때문에 한계, 몸에 한계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법신 부처님께서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신 분들이거든요. 아, 쉽게 한번 얘기하면 저희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보면 전기, 여기 이해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들을 전하는데 막 되게 고민을 해서 찾아낸 겁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아, 요걸 예를 들면 조금 이해하지 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지금 천장에 보면 빛이 막 불빛이 비치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는 지금 저희가 소리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마 화면에는 아마 지금 저희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지금은 없나요? 저 뒤쪽에 만약에 열풍기를 틀었다고 한다면 이게 온풍기를 틀면 온풍이 막 나오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주가 되죠? 뭐가 없으면 안 되죠? 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기는 어디든지 평평당하게 다 이렇게 돌아요. 다 퍼져져 있어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죠. 이게 전기가 뜨겁다거나 어떤 뭐 빛을 낸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그런 형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돌다가 어떻게 되죠? 그 전 다 도는데 그 순간순간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나요? 이게 열풍기가 있으면 열풍기로 이렇게 열을 내주고 빛내는 업들이 있는 데는 빛을 내주고 있고 화면을 보여주는 데는 화면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소리로 만들어지는 소리로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 업에 따라서 이게 업이라고 우리는 이 기계를 어떤 특정한 어떤 시스템을 가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업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세계에 다 공존하고 계신데 다 이렇게 해서 계신데 그 순간순간 어떤 그런 업에 따라서 출현을 하시죠. 보여주시고 그럽니다. 때로는 빛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열로 보여주고 이러듯이 전혀 성격이 다른 모습들도 다 사실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 전기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로 부처님이 만들고 있다.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비유는 아닐지 몰라도 요거를 상상으로 해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법신 부처님의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설천에 올라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야마천이나 수미산이나 이런 곳을 전혀 떠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그대로 올라가실 수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송광사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는 스님들, 불자님들, 통도사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는 불자님들 걱정하실 필요 없죠. 어디선든지 부처님 계신 곳에서 예를 드리면 다 거기 부처님이 계신 거거든요. 한 부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럿이 있으시느냐, 분신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떠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다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도설천궁으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올라가세요. 이제 올라가시는데 보시죠. 그러면 도설천의 왕이 이제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제 막 이렇게 궁전을 꾸미시죠. 이것저것 꾸미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올라오시는 걸 보고서 이제 자기가 최대한으로 꾸밀 수 있는 것들을 꾸미죠. 그다음에 보면 또 그것도 한번 보게 되면 100천억 층계에 두루 둘려 있는데 아 100만억이죠. 100만억 층계에 두루 있는데 뭐 온갖 꽃과 장식물로 다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그 누각도 역시 마찬가지죠. 100만억의 찬란한 꽃들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보배들로 모든 게 장식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저희들이 아 여기 좀 올라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처음에 그 뭔가요? 수미산에 있을 때는 숫자가 1만 보배들로 꾸며져 있다고 막 이렇게 표현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야마천궁에 올라가실 때는 몇만이 있었어요? 100만. 100만의 보배들로 막 꾸며져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도선천궁으로 올라가는데 몇만이 있는 거죠? 100만억입니다. 100만억으로 뛰었습니다. 이 숫자의 크기를 1만에서 100만, 100만에서 100만억으로 뛰었어요. 그만큼 숫자가 비유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내면 그 수행의 단계,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세계에 열려지고 보여지는 게 그만큼 넓어지고 커졌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10행보다 10회향이 그만큼 더 수승한 그런 경계들이다라는 것들을 이 숫자로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다. 여기 보면 막 휘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자저 주변도 뭐 이렇게 해져 있고, 이거 장중하게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경전을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그런 보배들 이런 것들을 다 열거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배들로 꾸며져 있고 꽃구름으로 꾸며져 있고 다 그렇습니다. 구름으로도 덮여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죠. 그다음에 광명이 광명도 여러 광명들이 있죠. 가지가지의 광명으로 이 부처님의 이 부처님이 설법하시러 오시는 이 도솔천궁을 장엄하고 있어요. 사자주 주변을 온갖 것으로 다 장엄하고 계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음악으로도 장엄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이 장엄이에요. 그 오시는 그 자리를 장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위에 있는 보살님들이 그 도솔천궁에 있는 보살님들이 뭐죠? 네, 보살 행을 통해 가지고 또한 이제 장엄을 해요. 보세요. 백만억 보살은 보시바나미를 얻어 온갖 것을 보시하고 백만억 보살은 지게바라미를 얻어 여러 가지 계율을 구족히 지키고 백만억 보살은 인욕바라미를 얻어 마음을 망동하지 않으며 일체 불법을 능히 받고 이렇게 백만억 보살들이 모여서 보시를 행하고 그다음에 지게를 행하고 인욕을 행하고 정진을 행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행하고 그다음에 지혜바라미를 하고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뭐죠? 부처님의 그 단을 장엄하는 겁니다. 보살을 행을 통해서 장엄하죠. 그 모든 그 꽃이나 뭐 보배나 이런 것들로 장엄하는 걸 떠나서 또 거기에 계신 보살님들은 자기 이런 수행으로서 여태까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행을 직접 자기가 수행을 통하는 것도 수행으로 옮기는 거 이런 것들도 뭔가요? 하나의 장엄입니다. 부처님 그 불단을 장엄하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렇게 화려하게 장엄하는데 보살들은 자기들 이런 수행으로서 또 장엄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살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뭐 팔부나 인천 뭐 이게 하늘나라 하늘 신들까지 다 와서 이렇게 부처님을 공양하고 부처님께 예경함으로써 또 공양을 장엄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장중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들이 있죠. 많은 불자님들이 전부 다 각자 자기의 보는 만큼의 환희심들이 나실 거예요. 이 안에 장식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환희심이 많이 나실수록 뭐죠? 조금 공부를 많이 하실수록 어떻게 되나요? 더 올 때마다 더 환희심이 나시고 더 꾸미는 건 없지만 더 꾸민 것들이 막 마음속에 이런 장엄들이 보이시고 막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것들을 경전에서 다 표현해 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도솔천왕이 열애를 위하여 사자좌를 차려놓고는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10만억 아승기 도솔천자들과 더불어 열애를 맞아 받들고 이제 맞아 드리십니다. 부처님께 만났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아승기 색 꽃구름을 내리며 부사이의 색 향구름을 내리며 각가지 색 화만 구름을 내리며 역시 마찬가지로 뭐죠? 맞아 드리 부처님께 오셨어요. 이제 사자좌에 이제 맞아 드리시면서 역시 또 뭐죠? 자기 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 겁니다. 다시 온갖 화려한 공양들을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는 거죠. 그 공양을 올리는 내용들이 곧 뒤에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예, 보게 되면 뭐 그 뒤에는 자기 수행을 통해서 올리는 그런 것들이요. 뭐 물론 이제 그런 보배나 이런 것들을 수행해서 올리기도 하지만 그다음 보면 자기 수행을 통해서 얻은 과보 있잖아요. 결과물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도 다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 역시 우리가 수행에 옮기고 오늘 하루 마음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다. 이 공양을 올리는 내용들이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오셨어요. 이제 영접해서 맞으셨어요.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막 올리고 그래서 부처님 영접했습니다. 부처님께 올라오셨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시고 나니까 가까이 오셔서 가까이 들리신 거 뭐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수승한 부처님의 모습들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 이걸 통해서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아주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뵙는 겁니다. 거기는 보살들이 부처님을 뵙죠.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처님한테는 어떤 수승한 공덕들이 있는가? 뭐 그런 뭐 100가지, 1000가지로 이렇게 신통을 보이는 당연히 그런 모습도 있으시지만 그 바로 첫 번째 공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지혜 경계를 다할 수 없으니
예, 그저 지혜의 경계는 다할 수 없어. 부처님의 지혜의 경계를 다할 수 없다니. 다할 수 없으니 비길 데 없는 삼매로 낸 것이며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동안 닦으셨던 이 삼매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다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몸이 끝이 없어. 예. 몸이 우리는 이런 몸에 한계가 있지만 부처님 몸은 끝이 없는 그런 몸이 끝이 없어. 일체 중생의 몸 가운데에 두루 있으면서 결국 뭐예요? 모든 중생들의 몸속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한량없는 중생을 모두 환희케 하며 온갖 지혜의 종성을 끊이지 않게 하였다.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입니다. 지금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뭐예요? 사실은 부처님이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움직이고 있는 거 뭐예요? 다 신비롭고 그렇잖아요. 아까 전기에 불이 들어와도 다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이 되고 있지만 그 밑에는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가 그게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기계들이 어떤 작용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세계 이 세계 부처님의 법신이 가득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나의 업에 맞게끔 이 부처님이 내 업이 거기에 씌어서 내 업에 맞게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내가 형상돼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 본인들이 전부 다 사실 부처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부처님이 따로 계신 건 아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부처님이세요. 전부 다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인데 지금 요 내 업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발동 요런 모습을 가지고 또 요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아무리 전기가 흘러가지고 빛을 낸다 하더라도 빛의 뭐죠? 예, 뭐 그게 업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잘못돼서 뭐 한쪽이 검게 되면 검게도 비춰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 부처님이면 부처님 전기가 만들어내는 거 맞는데 이렇게 각양각색이 어떤 때는 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라는 게 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얘기했지만 전기에 조그만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화재가 나고 막 이렇게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사실은 예, 우리가 지금 다 부처님이시지만 부처님인데 내가 내 업에 의해서 이렇게 부처님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예, 내가 업을 잘못 지으면 역시 예, 또 재앙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처님들한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요? 내가 조금 아직 부족하고 내가 욕심도 많고 이 욕심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버려야지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이렇다 해서 의기소침해질 필요는 전혀 없는 일이다. 이것들은 내가 맑히면 충분히 맑힐 수 있는 것들. 나는 부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 있게 지금 내가 좀 부족하다 할때도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나의 업에 의해서 내가 닦진 않아서 거의 안 보일 뿐이지 사실은 내 속에 완벽한 부처님이 다 갖춰지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는 자꾸 부처님을 잘 보지를 못해요. 대부분 내 마음에 내 업에 의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탐진치가 있는 나라는 나를 아끼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작동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상대를 볼 때 자꾸 상대를 부처님으로 안 봐지게 되죠. 자꾸 단점만 보게 되는 경향이 되게 많죠. 결국 상대한테 내가 화를 낸다는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화가 자꾸 일어난다고 할 때는 그건 뭔가요? 상대한테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상대한테 바라는 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 나름대로 뭐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상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뭐죠?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상태 다 틀리거든요. 서로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남을 바라보니까 화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옆에 있는 부처님들을 차마 보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무슨 부처님이야? 절대로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못된 짓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도 많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처님이 언뜻언뜻 보이실 거예요. 부처님들이 그 마음 공부를 더 하시다 보면 그게 쉽게 더 보일 거고요. 예, 이런 거 그렇죠? 모두가 다 부처님인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랬잖아요. 첫 번째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을 얘기할 때, 그러면 아까 보니까 그 몸을 끝이 없어 일체 중생의 몸 가운데 두루에 있으면서 한량없는 중생을 모두 환희하게 하며 그 중생을 떠나서 따로 부처님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든 부처님이 모든 중생 속에 그대로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모두가 다 부처다, 부처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들에 출가해 가지고 되게 행복해 보이나요? 저는 출가해서 아직
20까지는 아직까지는요. 한 20년 때로는 조금 뭐 고민되는 것도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래도 부처님 제자 된 거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내가 잘했다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사는데 보면 주변에 도반들이 다 좋아 제가 복이 많아서 그런가요? 옆에 있는 도반들이 참 좋은 도반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인연이 많이 됐어요. 저희 시계에게만 뭐 보살 행을 그렇게 행하는 스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전 미처 내가 못하는 것들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도 그런 도반들을 통해 내 부족한 면들은 그런 도반들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고 아 나를 반성하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되게 많이 돼요. 도반 스님 하나가 뭐죠? 항상 남들 없을 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 오지 않을 때 자기가 들어갔다 나올 때는 항상 비워놓고 깨끗하게 하고 항상 그러는 거죠. 근데 2년이 넘도록 티를 안 내니까요. 뭐 자기가 한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반성을 많이 했죠. 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뭐죠? 아, 당연히 여기 깨끗한 거구나. 누군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죠? 다른 데 가면 아 내가 저렇게이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뭐죠? 이렇게 감동을 주거든요. 부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다 부처님들 그런 구석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보살로 화연해 있는 부처님들이 되게 많아요. 눈 뜨고 한번 쳐다보시면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그렇고 부인이 그렇고 다들 사실 보살들인데 거기서 조금 저부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서로 못마땅해하고 이런 것들이 깊어지면 점점 그렇죠 못 보게 되거든요. 예. 부자님들은 안 그러실 거다. 예. 보이는 만큼씩 예. 내 눈이 높아진 만큼 내 남편이 보살로 보일 거다. 내가 눈이 높아진 만큼 나의 집사람이 뭐죠? 보살로 보일 거다. 내가 그게 보지 못하면 화가 나고 이러면 아, 내 수행을 한번 되돌아보고 아, 부처님의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아, 이런 모습들을 한번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부처님은 여기 그죠 모든 중생의 두루에 있으면서 중생들 모두 환희하게 하면서 온갖이 종성을 끊이지 않게 하였다 이게 뭐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신 부처님이 이렇게 가득해 있어요. 이 법신 부처님들이 가득해 있는 상태에서 내 업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옆에 사람의 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하지만 어떤가요?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업은 얼마든지 또 우리가 바꿀 수, 맑혀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태어난 이 모습이 영원하다는 건 아니죠. 이게 그걸 무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들을 쭉 찬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세간에 두루에 가면서도 세간에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공덕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 중생들 앞에 부처님의 모습을 시연하시는 공덕도 있으시고 경전구절 한번 읽을게요. 중생들의 업보가 같지 않고 그죠? 중생들의 업보가 같지 않아요?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또 차별하고 그다음에 근성이 각각 다름에 따라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며 예, 이게 아까 그 얘기죠. 근성에 따라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성이 좋아하는 것, 중생들의 근기 이런 것에 따라서 부처님의 모습이 그만큼만 드러난다는 얘기죠. 내며 열애는 항상 무수한 중생으로 인연을 삼아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다 인연으로 삼고 계세요. 모든 부처님은 예, 세간이 모두 인연으로부터 일어난 것을 말하며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느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법의 모양이 다 형상이 없으면서 형상은 없죠? 원래의 부처님 모습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네. 오직 한 모양만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알고 중생으로 하여금 모양에 집착함을 여의고 자기 몸에 집착하는 것들을 다 여의버리고 일체 세간의 성품과 모양을 보이어 세상에 행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의 없는 보리를 열어 보였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 중에 또 하나의 공덕이다. 각 근기에 따라서 각 중생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중생 중생에 따라서 그 근기에 맞게끔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보이시면서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집착심 버리게 만들어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분이 또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에 또 들어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온갖 지혜를 내고 이런 내용들이 또 장중하게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죠. 몸에서는 뭐 부처님의 광명을 또막 내십니다. 온몸에서 광명을 뿜으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수승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요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 중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얘기해 드릴 건요 요런 얘기가 나오네요. 중생들을 이익케 한다. 아래로는요, 어떤 중생에 따라서 보면 그 대자비심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장엄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네. 예, 그 중생들이 이로움을 얻게끔 또다 베푸시는 공덕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위로는 어떻게 하실까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얘기 나오는 것 있잖아요. 당연히 위로는 부처님의 이 도를 넓히는 작용들을 또 하십니다. 이런 공덕들을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이런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부처님께서 오셨어요.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면서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들을 다 봤어요. 거기 있는 대중들이 전부 다 도설천궁 왕도 천왕도 같이 봤죠. 부처님 뵙고 이런 수승한 모습을 가까이 보니까 이런 수승한 모습들을 다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보시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야, 부처님께 당연히 머물러 달라고 말씀드리겠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을 여기에 계시기를 청하는 겁니다. 청하는 부분이죠. 이거 한번 볼게요. 이때 도설차 천왕이 여래를 받들어 이러한 공양거리를 마련하고 백천억 나유타 아승기 도솔타 천자들과 더불어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잘 오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오시나이다 세손이시여, 잘 오시나이다 여래 응공 정등각이시여, 저희를 가엾이 여기사 이 궁전에 계시옵소서. 부처님께 요 여기 계시라고 이렇게 청을 드리는 부분이죠. 부처님께서 당연히 지금 법문하러 오셨는데 돌아가시진 않으시겠죠? 예.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왕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곧 뒤에 이어지는 거죠. 예.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청을 받아들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다슬지 부처님께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면 부처님께 청한 공덕 수승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네요. 부처님께 청법하는 건 그런 공덕이 되게 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솔천 왕이 지금 부처님께 자리에 계시기를 청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권청을 드린 공덕이 있을 거예요. 그 뒷부분에는 바로 도솔천 왕이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부처님께 권청했을 때 도솔천왕이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때 도솔천 궁의 풍류와 노래와 찬탄함이 치성하여 쉬지 아니하여 하며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도솔천왕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며, 예, 음악이 막 펼쳐지는데 도솔천 왕은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동요가 없어요. 없으며 지난 세상의 선근이 모두 원만하여지고, 예, 그동안 아직 접어 있었던 미진했던 지난 세상의 선근들이 다 원만하게 다 갖춰지게 되고, 한량없는 선한 법이 더욱 견고하고, 예, 선한 그런 법들이 더욱 견고해지고, 깨끗한 신심이 증장하여 크게 정진함을 일으키고, 환희한 마음을 내었으며, 좋아하는 뜻을 깨끗이 하여 보리심을 내었고, 법을 생각하기 끊임이 없어 모두 지니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들이 다 원만하게 갖춰지고, 부처님을 뵙고 환희하는 마음들도 역시 더 커지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보리심을 다 맞아서 이제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보리의 그런 마음을 얻었다. 예, 도솔천궁의 도솔천왕이 부처님께 여기 있으시기를 청한 그 공덕으로 이런 과보를 얻게 돼, 이런 이득을 얻게 되었다. 보면 저분 다 어느 경전에 쓰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보면 금강경에는 수보리 존자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보리 존자가 아직 근기가 낮아서 부처님께 여쭙는 게 아니죠. 뭐죠? 부처님께 이렇게 설법해 주기를 청할 때는 왜 자기만 듣는 이게 공덕이 크냐면, 뭐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중생들이 다시 그 부처님을 뵐수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처님 한번 법문하시는 거, 이렇게 설법하시는 게 결국에 한 번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갈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으로 하여금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는 이 공덕은 사실은 수승하고 이렇게 크다. 그래서 이그 공덕 또한 이득 또한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누구에게 이게 법을 청한다는 게요, 있으면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누구를 좀 이렇게 밑에로 보거나, 이렇게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지 않고 약간 하면 절대로 뭐죠? 법을 청하지 않죠. 에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듣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죠? 다 부처님들이시기 때문에요. 아니요, 누구한테든지 어떤 법문을 듣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저한테 도움이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청해서 법을 한번 이렇게 설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공덕이 크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함부로 또 법을 청하지 않아요. 이게 뭐죠? 암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떨쳐버린 사람만이, 겸손해진 사람만이 상대한테 법을 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또 낮추는 이런 결과도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덕들, 이런 이득들이 자기한테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개송으로 이 도설천 천왕이 자기 이득을 이렇게 얻고 나서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으로 찬탄을 하십니다. 첫 번째 구절만 한번 볼게요. 찬탄하는 구절 첫 번째면요, 이거는 도설천 왕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겁니다. 예, 지난 옛적 무예월 열의 계심에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승하며 그 부처님 장엄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무예월열에, 광지열에, 보안열에, 산호열에, 논사 자불열에, 이렇게 해서 열 분의 부처님을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찬탄, 이분들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 도설천궁이 가장 길상한 곳이다, 좋은 곳이다라는 것들 얘기하고, 이만큼 이 장소를 찬탄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실은 그 도설천은 누가 계셨던 거예요?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도설천에 계셨잖아요. 그죠? 예. 이 사바세계 오시기 전에, 중생들 구제하기 오시기 전에 대기하고 계신 거 어디야 돼요? 도설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설천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냐면, 열 부처님의 명호를 얘기했잖아요. 이 부처님들은 여기 계시다가 다시 이제 사바세계 중생 구제를 하시러 가셨던 부처님들이기 때문에 이 명호를 하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이 궁전에 이 사자자 자리가 이렇게 수승하고 훌륭하다라는 것을 지금 찬탄하는 개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 부처님을 부르면서 열 부처님에 대해서 찬탄하는 부분이 여기 이어집니다. 그죠? 이제 도설천궁에서 이 많은 걸 지금 막 다 지났어요. 어쨌건 이 장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배로 장엄하고, 뭐 꽃구름으로 장엄하고, 그다음에 뭔가요? 향으로 장엄하고, 음성으로 장엄하고, 이런 장엄들이 우리가 상상 이상의 그런 장엄들을 여기 펼쳐놓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건 우리가 아는 것만큼밖에 상상 못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이 세계가 장엄되어 있는 건 우리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장엄들을 수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들은 잘 모르니까. 근데 그 부분들은 지금 다 그냥 지나쳐가지고 지금 뒤쪽으로 왔어요. 그 중간에 그 장엄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런 기분을 가지고 쭉 읽으시면서 한번 읽으시다 보면 또 환희심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자 한번 보시기도 하고요. 예, 드디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사자자에 오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사자자에 오르시는 그런 부분이 제일 뒤를 마무리하죠. 한번 볼게요. 그때 세존이 일체 만이보장엄전에 만이보장 사자자에서 결과부자 하시니 법신이 청정하고 묘한 작용이 자제하사 삼세의 부처님들과 경계가 같으시며 온갖 지혜에 머무사 일체 부처님과 더불어 한 성품에 같이 들었으며 부처님 눈이 밝으사 일체 법을 보시되 장애가 없으며 큰 위력이 있어 법계에 논이시어 쉬지 않으시며 큰 신통을 갖추시고 교화할 중생이 있는 데는 모두 나아가시며 모든 부처님의 걸림없는 장엄으로 몸을 장엄하고 시기를 잘 아시며 대중에게 법을 말씀하셨다. 이제 사자재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일체 많이 장엄 전에요. 장엄 전에 부처님께서 동시에 앉으신 거예요. 사실은 한 분인데, 그죠? 예. 온 세계에 다 많이 보장이 있잖아요. 온 세계에 다 있는데, 그 많이 보장에 부처님께서 사자자 결과 부자하고 앉으셨는데, 한 장소에만 앉으신 게 아니라 다른 도설천에 있는 것 전부 다 동시에 앉으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설천에 부처님이 가셨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는 게 아니시단 얘기죠. 이 법신분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 그렇게 앉으셨다. 그런데 그 부처님들이 보면 삼세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들이 뭐가 똑같아요? 그 경계가 다 같으셨다. 이런 게 뭐냐면 모든 언이 송광사에 있고 저기 조계사에 있고 뭐 어디요? 통도사에 계시고 또 해인사에 계시고 어디 계신 부처님들이 차등이 있는 부처님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다 그 경계가 다 같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이렇게 앉으셨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이 사자자에 지금 오르시는 부분까지가 이 승도설천궁품이에요. 이 뭐 장 뭐 예, 그 가시는 그 과정이 어마어마한 장엄들이 막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이 꽤 또 주변에서 올리는 그 장엄들,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장엄들이시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무궁무진하게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부처님께서 이제 드디어 뭡니까? 사자자에 오르십니다. 오르셔서 앉는 부분까지 오늘 오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화엄경이 7처에서 7군데에서 9번에 거쳐서 법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은 그 중에 9번 중에서 5번째예요. 수행이나 이런 우리 지혜가 높아진 다음에 이 회향이 왜 이렇게 회향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공덕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품이 이제 제 5회 제 세 품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의 모습이라든가 부처님의 그 장엄한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도 내가 조금 아직은 미진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부처님하고 내가 똑같아지진 못했지만, 아직은 내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부처님이 아직 안 됐으니까 나는 아직 멀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아직은 부처님하고 똑같진 않지만 내가 조금 부처님 법을 좀 아는 만큼은 남들한테 이렇게 회향하면 그 배가 더 커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행생활로 분명히 옮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사실은 내용이 지금 막 이렇게 그냥 도설천국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장엄된 내용들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장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뭐 별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나름대로는 부처님이나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의 장엄한 세계들을 환희심나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안 되더라.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이게 이걸 보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환심이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조금이라도 아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되셨다면 저희 바람은 뭡니까? 직접 한번 승도설천공을 읽으시면서 그런 환희를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아 부처님 세대에 내가 나아가고 있을 때 이런 환희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장엄되어 있는 모습들, 이런 데서 직접 한번 보시면 환희심이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얘기해 전달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직접 한번 경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가서 읽어보시든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직접 한번 그런 환희심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